우리나라는 현역 예비군뿐 아니라 민방위 그 위 세대도 전쟁이 일어난 모두 현역에 버금가는 전술적 이해와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이 강한 이유는 비슷하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영리한 민족이지만 한때 끔찍하고 처참한 굴욕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는 그런 굴욕을 겪지 않으리라 뼛속까지 악에 바쳐서 이를 가는 민족이다.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반드시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으로 믿고 있다. 지난 19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략할 경우 반드시 미국이 대만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차이 총통의 이 같은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 말한 것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지 엿새 만에 나온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차이 총통의 이러한 돌발 발언으로 인해 현재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바로 원칙적으로 미국이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자기 방어 수단을 제공하고 유사시 군사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침략에 대한 군사적 개입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중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더욱 거세지는 중국의 무력 압박에 강한 부담감을 느꼈던 차이 총통이 현재 미국이 대만군을 돕기 위해 대만에 직접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밝히게 되면서 이로 인한 파장이 일파만파 터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CNN은 미군 주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수십 년 만에 첫 대만 총통이라고 대서특필할 정도였는데요. 이에 당연하게도 공식적인 대만 내 미군 주둔설이 확인되어버리자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던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18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추호도 바꿀 수 없다.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끝이 좋은 적이 없었으며 대만 독립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매우 극단적인 경고를 해 대만을 중심으로 한 미중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며 국제사회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날선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중국을 기본 원칙으로 국제사회의 정치를 풀어나가려던 중국에게 미국과 대만의 공식적인 협력과 심지어 군사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중국이 평화통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내세우며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의 유력지인 WSJ는 대만은 현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미국을 통해 대만의 군비가 늘고 최신 무기가 합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과 군 기강 회의가 매우 심각하다는 기사를 게재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WSJ는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대만이 미국의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실제 대만군의 내부 사정은 매우 심각할 정도라고 비판하며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냈다고 밝힌 것과는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놓은 것이죠. 매체는 특히 대만의 군사력을 오랜 시간 면밀하게 분석해낸 결과 오랜 평온과 경제적 번영 속에 누적되어 온 대만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만이 3년 전부터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하게 이르렀는데 이로 인해 정규군이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 18만여 명까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최소 100만의 병력을 보유한 것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심지어 매체는 대만이 군사적으로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대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만군의 의무복무 기간을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대폭 줄여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펼쳤다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게다가 매체는 군복무를 마친 대만 청년들의 인터뷰까지 담아내며 현재의 대만의 심각한 군기강 해이에 대해 전했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군복무를 마친 대만의 청년들은 지독히도 한탄 섞인 어조로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고작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의 수업은 무의미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입대하려고 했더니 병무청 관리자가 시간 낭비 말고 살이나 피우라고 핀잔을 줬다는 실제 대만의 의무복무 기간 중 4개월이란 시간 동안 각 병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받는다기보단 그저 시간 때우기에 불과한 잡무를 이행하거나 심지어는 병역 면제 방법으로
살을 피우라는 충고까지도 해줬다는 충격적인 폭로를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대만의 군기강 해인은 예비군의 일위로서는 더욱 경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터부터 2년에 한 번씩 5터부터 7일간 소집듯 재교육을 받는다고 알려진 대만의 예비군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속출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고발하며 군내 관리 부실과 비리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세상에서 4개월 안에 마스터할 수 있는 전문 기술 지식은 없다며 중국 군비만 해도 대만보다 무려 13배나 많은데 대만의 남성들은 싸울 의지조차 잃었다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전부터 대만 군인들은 스스로를 딸 기병사로 부른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매체는 여과 없이 공개했는데요. 딸 기병사는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 작은 불편과 위기에도 쉽게 멍들고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이 딸기 군이 된 결정적인 이유에는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지 않을 것, 전쟁이 나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는 등의 한없이 나태한 생각이 팽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소위 요즘 세대라고 이들을 비난하기에는 애초에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대만 전체 국민들의 의지 자체가 높지도 않았는데요. 대만 일간지 이키투데이가 지난 7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거나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응답이 고작 4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절반에 가까운 49.1%가 싸우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응답을 한 것이죠. 이에 최근 아프간 사태를 통해 자국을 지킬 의지가 없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깨달은 미국이 지정학적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대만을 반드시 수호해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나라를 위해 위험을 다시 한번 감수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70년 전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인 브라이언 페릭 예비역 준장의 영상 하나가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며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발언이 현재 대만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오갈되면서 미국과 유럽 등의 커뮤니티에선 한국군의 투지와 기계를 대만이 본받아야 한다는 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에서는 영국 참전용사 할아버지께 70년 만에 한국 고깃집을 소개해드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한국전쟁에 참여해 최근 공로 훈장까지 받은 페릭 준장을 초대해 당시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한국 음식을 소개하며 한국전쟁 당시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만 20살의 나이로 최전방에 배치되어 폐업군이었던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경험해 볼 기회가 없었던 그는 준비된 한국의 음식들을 접할 때마다 감회가 매우 새롭다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과거의 기억을 다시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약 70년 전 페릭 준장은 영국 육군 사관학교 임명 당시 친구와 함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포병연대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에 따르면 당시 연대장을 통해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페릭 준장과 젊은 병사들은 놀랍게도 모두 환호와 기쁨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금은 의외의 답변에 놀란 영국 남자 조씨가 두렵지는 않으셨냐는 취지로 그에게 되묻자 그는 한국이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점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듯터 한국을 해방시키는 일이 선한 것이라 믿었고 참전용사를 모두가 같은 확신을 가졌다고 말해 매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페릭 준장은 한국인들의 굳은 의지를 두 눈으로 확인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매우 큰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어떤 계기가 되어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병사들에 대한 존경심에서 시작된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종종 영연방부군과 미군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곤 하지만 실제로 1953년에 휴전 직전까지 한국을 지켜낸 것은 한국 육군과 한국 공군이었다. 38선을 따라 국경을 보면 한국 군대가 23을 지키고 있었고 한때 부산까지 밀렸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일을 해낸 것이다. 가끔 우리가 기여한 것을 이야기할 때 한국군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도 않은데 실제로 전선을 다시 끌어올린 것은 한국의 청년들이었다. 왜요? 한국 병사들에 대한 마음속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정도의 강한 여운을 남겨주었던
한국군의 투주 아역매감은 이후에도 수도 없이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에게 당시 북베트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까지도 전장에서 한국군과 만나면 될 수 있으면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할 정도였고, 당시 세계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과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들 사이에서조차 만약 한국군이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했더라면 분명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수많은 시간을 지나온 현재까지도 한국군의 위험은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우뚝 올라서서 불구하고 군비 경쟁에 대해 다소 소극적이고 불안감을 나타내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오히려 전 국민이 항상 우리는 아직 화력이 부족하다고 외칠 정도로 자주 국방에 대한 매우 호전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전 세계로 확장하기 시작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제 국제정세는 미국의 도움만을 기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분명해졌으므로 자주 국방의 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에선 미국에게 의존해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린 대만군의 처참한 현실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한국은 미래를 위해 꾸준하게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이제 SLBM 등 최소한 독침 전략을 구사할 필살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엄청난 극찬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만의 정치인들 역시 중국이 자신들을 침공한다면 자신들의 독침, 이자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산샤댐을 폭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곤 하지만 그러한 일을 터뜨리고 난 뒤 치러질 본격적인 대응에 대해선 그저 미국만을 바라본다는 나약하고 허약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이처럼 국방비에만 천조를 태우는 미국조차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기에 부담감을 느끼는 요즘 자주 국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으로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년 전 폐허 속에서 일본은 현재의 기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앞으로도 절대 방심하지 않는 우리 민족 특유의 투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앞으로 일부러 군대한 다녀온 놈들은 국가 공무원 국대의원 등 나라시라는 요직에서 배제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갑자기 남북전쟁 때 우리가 탱크가 없어 폭탄 들고 몸으로 탱크에 달려들었다는 우리 자랑스러운 군인들이 생각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목숨 걸고 지키느라 고생하신 조상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국에 오셔서 우리나라 지켜주신 당신들은 영웅들이십니다. 대만인들아, 목숨을 걸 의지를 보여라. 그럼 전세계가 피 흘리는 대만을 그냥 지켜만 보진 않을 테니 이스라엘과 한국이 강한 이유는 비슷하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영리한 민족이지만 한때 끔찍하고 처참한 굴욕의 역사를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는 그런 굴욕을 겪지 않으리라 뼛속까지 악에 바쳐서 이를 가는 민족이다. 원래 한족 자체가 연약한 민족이다. 중국 본토도 마찬가지. 전체 중국의 역사는 보면 이민족에 의한 한족의 노예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군복무기간 자꾸 단축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단축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위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앞으로 미래에는 그리고 군복무기간 단축하지 마라. 대한민국 청와대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여, 자신의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는 미국이 아무리 첨단 장비를 쏟아부어도 베트남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음. 도와주는 쪽도 대리전에 회의감이 들 수밖에. 대만의 미래는 미국이 아니라 대만인 당신들 손에 달렸다. 우리도 이스라엘만 의지하면 군기가 빠질 수밖에 없다. 미사일 없다 생각하고 군복무를 해야 한다. 정신력을 잃으면 다 잃는 것. 대한민국 국회의원 너무하나요? 시의원 부의원까지 겨우 4년 대충 일해도 평생 연금 받아먹는 의원들 줄여서 군비 확충해주세요. 군대 환경 좋게 해주세요. 평화를 사랑하고 지키려는 욕구가 강한 민족이 한민족. 그래서 자주 국방과 군사력이 강해야 함을 깨달은 것이고, 대만은 안주하고 아니라려는 욕구가 강해 결국 국가 존재 자체가 도태될 것이다.